여러분들은 국민병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?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. 우리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,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간세포가 죽는 괴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염증 지방이 뿜어낸 이 염증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혈관이 다니는 모든 기관에 질환을 일으킵니다. 전신을 병들게 하는 염증 지방. 염증 지방은 어떻게 우리 몸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걸까요?